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분열하고 분당하려고 합니다. 박지원한테 와서 뭐로 와가지? 내가 귀신이 씌었던 잘못된 건 안철수다 이 단말아.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가보진 하지 마자 이겁니다. 사랑해서 단결해서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해야만이 부산의 우리 위원장님들이 국회의원들 부산시장님 우리가 그래야 대통령이 성공합니다. 대통령 놓치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제가 민주당 하면 오케이 아까 그랬던가요? 이기는 하면 우리가 민주당 이기는 하면 민주당 어게인 하면 부산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산 세상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저도 모르겠다 야 아이돌 스타인데 이 사람한테서 얘기하려면은 공장님 앞에서 문자 쓰러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내가 더 크니까 크게 해보여 감사합니다. 그 남북 문제를 같은 남북 문제를 들어도 국정원장을 역임하신 원장님께 드리니까 이건 칭찬입니다.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문제 한중 문제를 다른 학자들에게 들으면 논리적인 듯 하지만 실제 국제정세를 가장 잘하는 분은 전직 국정원장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 오늘 강민호 씨의 전공으로 박지원한테 박수 친 사람은요 상대가 잘한다. 예, 네, 네. 네, 지금 오늘 들어오시면서 더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원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지워버리려고 딱 그냥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시고 있는데 현장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이게 좀 소란스러워져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분노의 막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딱 한 번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분 질문을 보니까 좀 눈물이 나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분노스럽지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신 분들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분노스러운데 도대체 댓글을 써도 속이 풀리지 않고 어디 가서 소리 질러도 속이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이 분노할 수 있는, 분노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죠? 세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딱 한 번만 아까 분노하신 분이 쭉 앞에 여기 계셨습니다. 딱 한 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주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지 애기한테 노죽을 하는 것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고 단결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단결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윤석열이 세장이에요, 세장. 예, 예. 말하면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우리 대표한테 칼질하는 사람과 어떻게 단결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까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원하는 질문 4개 나왔습니다. 죽입시다! 죽여요! 죽은 거라면 그 사람은 이재명한테 편집을 썼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하고 정봉주 의원님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했고 우리 정 의원 수석 부원장도 그랬지만 똑같이는 나아요. 다르지만은 덜 달라요. 많이 다른 것은 저 국민의힘이야. 조금 다른 것은 정의가. 그러니까 서로 뭉쳐가야지. 밉다고. 이 죄인가요? 밉다는 감정하고는 제 아내랑은 한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니까 밤에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그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쩌면 되지만 역시 우리 식구니까 그래도 설득해서 달래서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것은 오늘 어떻게 달아갈 건데요? 잠깐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대중 비서실장 얘기,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주당이 고칠 일이지 싸울 때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을 휠체어에 모시고 육상군등의 그 연설이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위해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딱 기억을 합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저항해라. 혼자라고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고 해라. 저는 그 심정으로 제가 민주당에 복당 안 하면 기소 안 한다. 제가 방송한다 하면 처벌 안 한다. 그래서 저를 회견. 내가 어떻게 그 소리 듣고 하느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한다. 그래서 돌아다녀. 혼자 할 일이 있어요. 벽에다 대고 윤석열 욕 계속 해버렸어요. 우리는 159명이 정부 잘못으로 우리 자식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다음 때나 해라. 6월으로 남길 것 같아. 자기들은 안 해. 그래서 이상민 장관 탄핵해버려라. 일찍 했으면 업무 정지라도 될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야.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야. 정치적으로는 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한 게 내 것도 특검하고 김건희도 특검해라. 왜 민주당이 못합니까? 정의당하고 합치면 거의 180석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치야. 거기는 사법부고 민주당이 할 일은 특검에 보내라 이거. 50억 그럼 또 보내라. 그래야 하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똑똑하게 좀 싸워라. 김건희 특검해야 돼. 그런데 정의당이 제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 왔을 때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정의당 당신들이 어떻게 총선에 기분 나쁘고 과실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하고 가냐. 꽃길로 걸어가고 도착하면 지옥이다. 같은 진보정당이니까 국표 던져라. 계속 안 가고. 그런데 정의당에서 나한테 연락을 왜 정의당한테 가지 마자.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정의당한테 잘해야 돼.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20명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석으로 내려줘야 돼. 이 그전에
열성이 원래 교섭단체인데 다당제를 못하게 유신 때 군사 독재 정권이 승석을 올렸으면 이걸 내려줘라 민주당이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모두 합쳐서 꼭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한동훈도 특검 해버려라. 탄핵해버리면 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가서 결판 나올 때까지 업무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꼴보기 싫은 놈 몇 달이라도 좀 안 보고 살고 싶어. 네. 자, 여러분, 그, 원장님 일부 시간은 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말씀은, 또 우리가 2부에서 속시원하게 듣기 위해서 원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